58. 관계대명사의 생략. 일단 생략할 수 있는 경우하고 생략할 수 없는 경우로 나뉜다고 했었습니다. 계속제곱법 생략 안 돼.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 안 돼.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생략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what 생략 안 돼. 관계대명사 what 생략 안 돼. 이런 얘기들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거로는 이제 일단, 제한적이라야 되고요. 쉼표가 생김새로서 봤을 때 쉼표가 없는 것들이었죠. 그동안 배웠던 관계대명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적격인 조건 만족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되면 생략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뭐 관계대명사 자체는 생략할 수 없지만 주격 플러스 비동사일 때는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문제 풀이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은 다른 선택지가 가능한지 묻고 있습니다. The wristwatch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하고 읽고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일단 1번 wrist 생략할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생략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간 거다? 일단 계속적이다,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왜냐? 생김새 쉼표 없으니까. 첫 관문 통과했고. 그 다음에 무슨격이다. 목적격이죠. 왜냐하면 두 문장 분리하면 The wristwatch is a circle and she gave it to him. 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선행사인 the wristwatch가 관계사절 안에 있는 수요동사 gave의 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적격이 맞고, 여기에 it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형태적인 특징이라든지 조심해야 될거 얘기하면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선행사가 다시 등장하면 반드시 좀비니까 때려잡아라 라고 얘기했던 거 생략할 수 있고요. 아, 생략할 수 있으면 동그라미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계속해서 2번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해서 읽고 해석하시고, 생략할 수 없으면 그대로 읽고 해석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해석은 오케이. 영어 문장의 해석을 실수하지 않으려면 영어 어순대로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영어 어순에서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부분은 주어 동사 부분, 누가다 부분. 내가 만났어요. 의사를 만났네요. 의사는 의사인데 뭐 하는 의사? 뭐눈 질병을 치료하다인데, 치료하는 됐으니까 치료하는 의사를 만났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단계는 통과했습니다. 뭐는 아니다, 계속적용법은 아니다. 하지만 무슨격이라서 주격이라서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형태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주격관계사 뒤에 동사가 오는데 왜 여기 S가 붙어있냐. The doctor는 he or she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does가 들어있는 치료하다, 처리하다, 다루다라는 뜻의 동사인 treat에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선택하셔야 된다. 계속해서 3번. 그렇죠. We know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뭐 해석은 쉽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안다, 그 여자아이들을 어떤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그래서 일단 쉼표 없습니다. 제한적이고요. 그 다음에 주격이지만 밑줄을 비동사인 are까지 한꺼번에 꺼놨으니까 이렇게 생략할 수 있고, 얘를 생략했을 때 문법은 뭐가 된다 했다? 분사의 명사수식. 이게 분사니까. 그러니까 춤추는 것이 아니고 춤추는 중인 이란 뜻이기 때문에 형용사적 역할을 할수 있는 분사는 현재 분사 ing형과 pp형 과거 분사가 있는데, 결국은
현재 분사는 뭐뭐를 하고 있는 이란 뜻의 능동과 진행적인 의미를 가진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PP형 보고 내가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별명을 붙였고요. 그 말은 뭐를 하는 게 아니고 뭐뭐 되어진 완료나 또는 수동적인 의미를 가진 형용사인데 어쨌든 분사는 다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생략할 수 있고 생략할 수 없고 계속해서 4번 오케이. 생략할 수 있다. 오케이.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해석은 그 박물관이 어디 있니? 네가 나한테 말했었던 그 박물관 어디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생략할 수가 없죠. 왜 생략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Where is the museum? 더하기 You told me about the museum. 됐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생략할 수 없는 이유는 뭐?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지금. 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됐습니까? 전치사의 그리고 여기서는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죠. 어떻게 해도 틀린 문장 된다. 생략해도 틀린 문장 되고 About that you told me 해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생략도 안 되고 이거는 고정돼 버린다 했습니다. 이 관계대명사는. 원래 목적격이면 목적격이고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에는 which that 생략이 가능했고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이면 who, whom, that 생략으로서 선택지가 제일 많아진다 그랬죠. 근데 얘가 여기 있는 순간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관계되면서 왔기 때문에 이때는 that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략할 수 없는 X 표시가 맞는 답이고요. 그 다음 칼제라랍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He has no friends. 모르겠다. 그럼 칸수 생각하지 말고 답을 써보세요. 어? 칸수 생각하지 않고 He has no friends. He trust. 기 e 노 프렌즈 히 트러스트. 칸이 한 칸이라 해야지 되겠다. 그러면 트러스트의 뜻은 믿을 수 있는. 그러면 품사는 무슨 시 어떤 시다. 그러면 얘가 믿을 수 있는이라는 형용사라면 지금 히 트러스트가 그러면 그는 행복하다는 he happy란 말인가? He is trusted다. 오케이. 자, 어디부터 잘못 단추가 끼어졌냐? trust의 뜻부터 잘못됐어요. trust의 뜻이 뭐다? 믿다. 그렇다면 얘는 필요 없다. 오케이.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뭐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가 믿을 수 있는 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는 그가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 오케이. 나는 너를 믿을 수 있어.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 난 너 믿을 수 있어. I trust you. 이거는 내가 너를 믿는다겠지. 그래. 난 너를 믿을 수 있다는 I can trust you죠. 그러면 여기 답은 뭐겠다? 겠지. 됐습니까? He has no friends. He can trust가 정답이겠죠. He has no friends. He can tru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두 문장 분리. He has no friends. 됐습니까? 요렇게 됐겠죠. 그래서 no friends를 또 굳이 데리고 올 필요 없잖아.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됩니까? them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꾸미러 간대요. 그러면 네가 뭐 되자? 네가 관계사 절 되겠대. 그러면 뭐 찾기? 뭐하고 뭐 them하고 no friends가 반복되고 있죠. 선행사는 no friends고 얘가 뭐로 바뀌겠어? 관계사로 바뀌어야지 합치일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얘가 일로 가겠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뭐다? Trust. 였는데 얘가 모든 단계를 다 뛰어넘고 있죠. 계속적 아니고. 됐습니까? 목적격이고 앞에 전치사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인 경우에 선택지가 제일 많죠. Who, whom, that 생략 중에서 지금 뭐한 거다? 생략을 해버린 거네요. 됐습니까? He has no friends he can trust.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점원은 내가 원하던 옷을 가지고 왔다라는 표현은 Clark? 오케이.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 선생님이 관계사는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접속사라고 불리는 문법을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될게 뭐라 그랬습니까? 접속사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주어 동사가 두번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뭐 어쨌길래? 뭐? 시제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지금 네가 만든 문장은 언제 가지고 왔어? 과거에 가져왔네요. 언제 원하던 옷을? 현재 원하는 옷을 과거에 갖다 줬습니다. 말이 됩니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다? Wanted가 돼야 되겠죠. 과거에 원했던 옷을 과거에 가져왔다고 해야 합니다. 영어하고 우리말의 다른 점 또는 영어 문장을 구성할 때 조심해야 될게 동사랑 명사 쓸 때는 늘 조심해야 돼. 명사는 왜셀수 있나 없나 따지고 내용상 단수인지 복수인지 아니면 앞에 나왔던 거를 또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 얘기하는 건데 하필이면 한계인지 처음 얘기하는 건데 하필이면 한계라면 어를 써야 된다는 얘기고 앞에 얘기했는 거 한계를 다시 얘기할 땐더 플러스 단수명사 써야 된다는 얘기고 앞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여러 개를 다시 얘기한다면 더 플러스 복수명사 써야 된다는 얘기고 명사는 그런 거 조심해야 돼. 동사는 동사가 어떻게 생긴 형태를 써야 되는지 늘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가 묵었던 집은 블레이크의 집이다라는 표현하면 아참참참 그 다음에 요거 두 문장 분리해 보겠습니다. Clock broke the clothes I wanted는 the clock brought the clothes. 더하기 됐습니까? The clothes는 생긴 거는 복수처럼 보이지만 단수 취급할 수도 있고요. 복수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단수 취급해도 상관없는 녀석이고요. 됐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왔고 나는 그것을 원했었다를 합치니까 이렇게 됐고 그 말은 선행사인 더 클로즈가 뒷문장에서 무슨 어 자리에 있으니까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which I wanted, that I wanted고 목적격이니까 생략할 수 있는 경우죠. 지금 1번, 2번 똑같이 생략된 문장들 그리고 생략된 이유가 똑같아. 다 목적어 자리에 있던 녀석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그가 묵었던 집은 블레이크의 집이다 라는 표현은 Okay. The house he stayed at was Blake's. Okay. 어디가 틀렸게? Stayed 여야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해보면 어떻게 되겠다? The house was Blake's. 그래. 동작 분리하면 더 하우스 워즈 블랙스 더하기 히 스테이드 앳더 하우스 또 쓰기 귀찮은데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반복된 게더 하우스 더 하우스죠. 됐습니까? 근데 얘 보입니까? 그쵸?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만약에 여기 칸이 네 칸이었고 얘가 없다면 어떤 식으로 구성된다? 더 하우스 여기 앳이 없다고 했는데요. 더 하우스 앳 위치 히 스테이드 워즈 블랙스 밖에 안 된다고. 이때 고정된다 했습니다. 목적격이지만 전치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생략도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as he stayed at 자리에 있을 때는 which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되는데 그 중에 생략을 한 거야. 근데 여기 얘가 가면 안 되고요. 근데 대신 요거를 한 단어로 바꿔 쓸수 있는 건 가르쳐 놓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where로 바꿨어도 되겠죠. The house where he stayed was blacks. 이 버전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 at which를 where로 바꿨으면 문법 제목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 문법 제목은 뭐다? 관계 부사. 됐습니까? 오케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한 문장을 쓰고 생략 가능한 부분에 관로를 쳐라. 그래서 statue는 조각상 그 다음에 브론즈는 그렇죠 동이라 하면 되겠죠 금은 동할때 골드 실버 브론즈 자 그러면 한 문장으로 쓰란 말은 그거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하란 얘기네요 1단계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그건 맛있다. 나는 그것들을 어제 구입했다. 2단계. 그러면 얘가 다짜 떨어지고 어떤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관계사절이 될 거다. 그 다음 단계. 더 피치즈와 댐. 그 다음 단계. 요런 일들이 쭉 일어나죠. 생략하고 읽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peaches I ate yesterday 한번 길어봐서 day니까 they are delicious 이 문장의 초간단번절은 they are delicious죠. The peaches I bought yesterday are delicious. 그래서 여기에 이 자리에 총 선택지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 생략 포함해서 뭐뭐뭐?
그렇죠. 선행사가 사물이고 목적 경우에 which that 생략이 가능하고 절대로 이 자리에 뭐 댐이라든지 더 피치즈 같은 거 있으면 좀비니까 반드시 때려잡아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으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관계사절이 중간에 있으면 선생님이 초간단 버전을 해보죠. 초간단 버전은 They are delicious. 그것들 맛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They are delicious 하면 What are delicious? 라고 대묻겠죠. The peaches are delicious 만 하면 준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요. The peaches I bought yesterday are delicious. 내가 어제 샀던 복숭아가 맛있다. 언제 산 복숭아가 언제 맛있다 맞힐 수 있죠. 됐습니까? 시제 일치는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The lady is a science teacher. Joe married her. 그래서 1단계. 오케이. 그래서 나 단계 다 무시하고 바로 가버렸네요. Is a science teacher. 조 메리드 끝인가요? 오케이.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오케이. 물론 그런 얘기인데 네가 한 문장의 문법적 해석은 그렇지 않은데요. 네가 만든 문장의 문법적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그 여자는 조가 결혼한 과학 선생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단계를 지켜보겠습니다. 1단계, 그 여자는 과학 선생입니다. 더하기, 조는 그녀와 결혼했다. 2단계, 과학 쌤이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석했잖아. 그렇다면 뭐 찾기? 반복된 건 사실 the lady랑 a science teacher랑 her가 사실 다 반복되고 있죠. 근데 네가 해석한 거에 의하면 뭐를 선행사로 정한 거야? the lady를 선행사로 정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가 결혼했던 과학 선생님이 아니고 조가 결혼했던 여자라고 해석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지우셔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으로 바꾼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간 다음에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어떻게 완성돼야 된다? The lady Joe married is a science teacher라는 문장이 만들어져야지 조가 결혼했던 여자는 과학 선생입니다. 조가 언제 결혼한 여자가 과거에 결혼한 여자가 현재 과학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래서 이 자리에 선택지는 whom, that 그리고 생략이 가능하죠.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일 때. 그러니까 지금 얘는 모든 허들을 다 넘었어. 첫 번째 허들 뭐가 아니다. 계속적 아니다. 두 번째 허들 뭐다? 목적격이다. 그럼 마지막 살펴봐야 될 건 전치사가 있나 없나. 됐습니까? 만약에 결혼하다가 메리 윗이었다 치자.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얘가 막 누굴 따라갈 수 있냐면 얘가 이렇게 따라가고 그때는 뭐밖에 안 된다 이거밖에 안 된다. 하지만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메리 윗 미야 메리 미야 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됐습니까? The lady who married is a science teacher. 그 다음 계속해서 The ice hockey match was exciting. Sean played in it. 계속 1단계 그 아이스 하키 시합은 신났다. 거기에서 플레이했다. 2단계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잘 찾았죠. The ice hockey match와 it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 합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합쳐진 문장은
됐습니까? 생략하고 읽을 부분은 생략하고 이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인이 여기에 있을 때는 생략해서 the Isaki match which Sean played 또는 생략 Sean played in was exciting. The Isaki match. 오케이. 그래서 언제 신났다? 과거에 신났다. 시언이 언제 플레이했다? 과거에 플레이했던 시합에서 시합이 과거에 익사이팅 할 수 있으니까 시제는 잘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여기에 이 녀석 쳐다보고 나서 여기에 선택지 다 말하면 뭐다? 쳐다봤으니까 선택지는 which that 생략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전부 안 되든다? 내가 얘를 따라오는 순간 그래서 in the Isaki match 이때는 생략도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대신 얘 한 단어로 하면 Sean played in the match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n the match 부분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샤이니 그 시합에서 그렇죠 플레이 했었다죠. 그러니까 뭐로 바꿨을 수 있다? 웨어로 바꿨을 수 있겠다. 됐습니까? 선행사인 The Ice Hockey Match가 Sean played 속에 들어갈 때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in which가 될 거고 in which는 where로 바꿨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a very old statue. It was made of bronze. 1단계 그것은 동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그것은 동으로 만들어진 매우 오래된 조각상이다. 그 다음 단계 A very old statue랑 it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단계 하면 되겠네요. It is a very old statue which was made of bronze 하면 그것은 동으로 만들어진 매우 오래된 조각상입니다. 되겠죠? 그것이 오래된 조각상이라는 건 팩트니까 현재 시제. 동으로 만들어진 건 언제 일이니까 과거 일이니까 과거 시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한 단계가 남았죠.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생략하고 읽으면 어떻게 된다? 틀렸는데요. 를 생략하고 이렇게 해야죠. 됐습니까? 자, 위치만 생략할 수는 없다 그랬어. 주격 관계대명사만 생략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단,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적이 아니며 그 다음에 비동사와 함께 사용된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을 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법이 바뀝니다. 무슨 문법으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생략하면 분사의 명사 수식이란 여기 분사 그럼 여기 어딘가 분사가 있다는 얘기인데 누가 분사인데? 그래서 분사는? 오브 브론즈가 얘가 분사죠. 얘가 얘 메이크의 몇 번째 녀석이냐 이 녀석이 이 질문입니다. 메이크의 몇 번째 녀석이야? 그러면 만들었었다 라는 뜻이겠네요. 아니죠. 세 번째 녀석이죠. 메이크의 3단 변신 뭔데?
세 번째 눈속은 내가 별명을 뭐라고 붙였고, 그럼 메이크의 뜻이 뭐란데, 얘는 그게 입장이 바뀐 어떤 시란 뜻이니까, 메이크의 뜻이 만들다니까, 얘 뜻은 뭐다? 됐습니까? 자, 아까 전에 뭐랑 비교할 것 같아, 이 문장이랑. 여기 없네? 있었는데, 아까나. 어디 갔어, 그거? 아, 여기 있구나. A의 3번이랑 비교하겠네요. A의 3번 문장, 다시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생략하고 읽으면 we, 뭐야? We know the girls. 오케이, 여기서 we 하고 no 하고 the 하고 girls 하고 dancing 하고 on the stage on 하고 the 하고 stage 중에서 누가 분사예요? 그래. 근데 얘는 무슨 분사야? 얘는 무슨 분사야? 얘 여기 그러면 물어볼게. 왜 여기 과거 분사가 쓰여야 되는데? 과거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과거분사 별명이 뭐라고? 그거하고 과거에 만들었던 거하고 뭔 관계가 있나요? 자, 지금 얘가 하는 일이 뭔데? 이 덩어리 made of bronze의 뜻이 동으로 만드는 이에요. 만들어진 이에요. 메이크를 한 거야, 메이크를 당한 거야. 그럼 얘가 지금 하는 일을 설명해 주세요. 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얘를 꾸며주고 있지 않나요? 똑같이 얘가 하는 일을 얘기해. 얘가 하는 일이 뭐죠? 뜻으로 얘기하면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이 문장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얘를 꾸며주고 있죠. 여자들 어떤 여자들? 무대에서 춤추는 여자들. 조각상은 조각상인데 어떤 조각상? 동으로 만들어진 조각상. 여기는 왜, 다시 질문. 여기는 왜이 형태고 여기는 왜이 형태라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문법적으로 얘기할게. 이거 무슨 분사야? 두 가지 분사 중에서. 현재 진행형 만드는 분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난 달리기 하고 있는 중이야. I am running. 그걸 보고 무슨 분사라고 불러요? 현재 진행형 만들고 현재 분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무슨 분사예요, 이거는? 당연히 과거 분사겠지. 여기는 왜 도대체 이 형태를 왜못 쓰냐고요? 왜 메이킹을 왜못 쓰냐고요? 오케이. 이렇게 쓰면 왜 과거에 춤을 췄던 여자아이들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다 이거 되는 거 아닌가요? 과거에 춤췄던 여자아이들을 현재 알고 있을 수 있어 없어? 근데 왜이 형태를 쓰면 안 된대? 왜안 될까요? 도대체 왜? 자, 현재 분사 ing형은 그 행동을 하고 있는이라고 그랬어. 이거 두 문장 다시 분리해 주세요. 대야 뭐라고요? 왜 이렇게 되나요? 왜 이렇게 또 다른 질문? 이런 걸 보고
중학교 몇 학년 때 뭐라고 배웠어? 몇 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어? 그러면 여기에 걸들이 댄스를 하는 거야? 댄스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문사라고요. 이거 두 문장으로 분류해주세요. 네. 그럼 이거 몇 학년 때 뭐라면서 배웠나요? 중2 때 수동태라고 배웠죠. 아닌가요? 응? 중2 때 수동태라고 배운 거 아니야, 이거? 응? 왜 이렇게 표현, 왜, 여기에 문법적으로 왜 수동태라는 문법을 사용하는 표현을 왜 써야 됩니까? 의미로 설명하면 금방 해석이, 금방 설명이 가능한데요? 왜이 부분은 왜 이렇게 표현, 특히 좀더 집중해서 얘기하자면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무슨 분사 써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기게 오면 안 된다고요. 과거에 만들어졌으니까요라는 말은 얘가 몇 번째 녀석이라고 네가 대답한 거야? 두 번째 녀석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응? 말도 안 돼. 이건 세 번째 녀석이야. 이게 과거에 만들어졌다고는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 얘는 형용사야. 형용사가 무슨 시제를 표현하나? 어?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뜻은 동사적인 뜻을 갖고 있지만 하는 일은 동사랑 아무 관계가 없어. 어떤 시라니까? 응? 자, 이거 3학년 때 이게 시험, 이거 시험 범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명확하게 지금 계속해서 선생님이 다연히 관찰해 보면 수동의 관계라는 거하고 능동의 관계라는 건 명확하게 이해를 계속 못하고 있어. 뭐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뭐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럼 되어졌다에 다짜 떼어버리고, 뭐뭐 되어진. 만드는 조각상이야. 만들어진 조각상이야. 자, 여기 원래 뭘 써야 되는지 안 쓰고 일단 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 하고 싶은 거. 뭐 이렇게 말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죠? There's a place. 둘중 하나, time.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저 장소는 탐이 방문했던 장소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이거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뭐? 두 문장 분류해볼까요? 'That is the place, and the place was visited by Tom.'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쳐다볼게, 그러면. place 하고. 플레이스하고 비짓을 이렇게 나란히 놔두고 보자. 그러면 얘하고 얘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냐, 수동의 관계냐 라고 묻는 건 뭐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냐면, 플레이스가 비짓을 하냐, 플레이스가 비짓을 당하냐, 이 질문이야. 그거를 학교 선생님들이 야, 플레이스하고 비짓은 능동의 관계니, 수동의 관계니 라고 물으면 머릿속에서 뭔 생각하면 된다고요? 플레이스가 비짓을 하는지 비짓을 당하는지 무슨 관계예요? 능동의 관계입니까? 수동의 관계입니까? 그럼 설명해, 왜 수동의 관계인지. 장소가 막 돌아다니면서 뭐 방문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단계별로 가보세요. 여기서 얘, 그 다음에 반복된 것, the place. 얘가 뭐가 되고 있다? 사물이니까 위치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선행사 뒤에 갖다 놓으면 that is the place which was visited by Tom. 저것이 장소라는 건 현재 사시니까 현재 시제고, Tom이 방문했던 건 언제 일이야? 과거의 일이죠. 혹시 얘를 쳐다보고 과거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자,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 수도 있냐? 이게 네가 말하고 싶었던 문장이야. 아까 전에 이 녀석의 문법적으로 정확한 해석은 저것은 탐에 의해 방문되어진 장소다. 근데 그럼 좀 어색하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은 저것은 탐이 방문했던 장소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겠지. 그렇게 해도 의미는 전달돼. 하지만 문법적 해석은 저것은 장소다. 어떤 장소? 탐에 의해서 방문을 당해진, 되어진 장소다란 말이야.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오케이, 지금 얘하고, 아니 왜안 써져? 얘하고 같은 놈이 아니란 말이야. 응? 자, 이거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겠다? That is a place and Tom visited it이라고. 탐이 방문한 거야? 탐이 방문 당한 거야? 근데 그 행동을 언제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얘가 답이란 말이야. 자, 너는 뭘 배웠냐? 이런 거 배웠어. Tom visited the place를. 이거 다 없다 치고, 전부 다 없다 치고, 다시. Tom visited the place를. 어떤 표현? The place로 시작하는 문장을 표현하는 거였어. 그럼 Tom visited the place하고 똑같은 말을 the place가 주어가 되게 표현한 게 뭐야? The place was visited by Tom. 이거 배웠잖아. 이거 했던 문법 제목이 뭐예요? Tom visited the place를 the place was visited by Tom으로 바꾼 문법 제목이 뭐예요? 수동태라고요. 응?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똑같은 애가 아니라고. 여기 주어가, 그러니까 지금 단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를 주어로 처리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영어는 순서의 언어야, 순서의 언어. 어느 단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 달라져 버리고, 어떤 형태로 써야 될지에 대한 얘기도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2학년 1학기 때 문법 조금 더 잡혀 있으면 좋겠는데. 헤이,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내가 작년에 만났던 여자이다라는 배운 문법을 이용하라 했으니까. 오케이. 배운 문법으로 바로 가기 힘들다면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거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녀는 내가 작년에 만났던 여자다라는 표현은 오케이. 그렇다면 얘를 이제 잘 했으니까. 근데 얘는 이제 이 세상 모든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특정한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것보다는 이게 좀더 어울리고요. 그녀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해놓고 왜뭘 보고 특정해주냐? 관계사절이 이 여자를 그거를 어떤 정보가 있는 특정한 걸로 바꿔놨어. 그래서 어는 안 어울리고 더가 맞습니다. 나중에 아 이것도 관사 더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생략된 말 되살리면 오케이. 아예 두 문장 분리해 버리면 그래서 아이고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반드시 이때는 그래서 얘랑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한꺼번에 하는데 그 대명사가 무슨 격이었기 때문에 얘가 무슨 격이었기 때문에 목적격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략 후훔댓 생략이라는 가장 많은 선택지가 있는 문장이 가능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삼촌은 매우 친절하다 를뭐뭐 해보자. 그러면 이 과의 제목이 이 포커스의 제목이 뭐다? 그거 써있잖아. 위에 제목 읽어주세요. 그 문법이 배운 문법을 그걸 적용하는데 적용이 된 문장인가요? 아니죠. 적용해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부터 해볼까요? 두 문장 분리부터 해볼까요? 두 문장 분리? 그렇죠. My uncle is very kind. And live with him. 그러니까 선행사인 my uncle 이상하게 써놨네. My uncle이 여기에 he가 될 수도 있었고 his가 될 수도 있고 있었고 him도 될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him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 그러니까 여기에 선택지는 제일 많죠. 후금 대 생략이죠. 그런데 이 친구 봤죠. 그렇죠. 얘가 어디로 가면 얘의 위치 이동한 버전의 문장을 읽어주세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안 된다. 목적격인데도 생략 안 되는 경우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써와 있을 때는 이때는 후도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되고 훔밖에 안 된다. My uncle went to my leave is very kind.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는 경우와 생략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골고루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부분은 설명했고 뭐 문제풀이 바로 가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내가 얘기할 때 뭘 할 거냐. 관계부사라는 문법을 할 때 이렇게 밑줄 꼬으면서 제일 먼저 뭐 할 거냐. 자, 지금 하는 문법에 대해서 문제풀이 할 때 하는 연습을 잠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볼 시험 문제 중에서 어떤 시험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자리에 관계 대명사가 올바른지 아니면 관계 부사가 올바른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얘기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뭘 찾냐? 첫 번째 선행사를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해본다? 늘 하는 관계대명사에서 문법적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두 문장 분리합니다. 근데 이때 이 방향으로 선택이 됐어. 선행사를 뭐 예를 들어서 in the house라든지 with the man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뒷문장에 들어가야 돼. 그쵸? 아니면 뭐 on the day, in the year, in the time, at the time 이런 식으로 두 문장으로 분리돼야 돼. 그런 경우에는 선행사가 그렇다면 뭐를 달고 가야 된다? 두 문장 분리할 때 전치사를 달고 가야 하는 경우라면 전치사가 하는 일이 명사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when, where, how, why로 바꿔주는 게 전치사라며. 그러니까 전치사를 달고 두 문장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를 써서는 안 되고 관계부사를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cozy 하면 편안한 아는 칸이란 뜻입니다. I enter the room. The room is very cozy. 1단계 나는 그 방에 들어갔다. 그 방은 매우 편안하다. 2단계 오케이. 그러면 뭐 찾기? The room 하고 더 룸이죠. 나는 매우 편안한 방에 들어갔다 했나요? 내가 들어간 방은 매우 편안하다 했나요? 뭐 해도 상관없는데. 뭐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한 거네, 이번에.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이 녀석이 전치사를 달고 있다, 안 달고 있다? 안 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문장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 The room which I enter is very cozy.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뭐 뻔하겠죠. 여기에 얘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The room which I go to is very cozy.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얘를 집어넣으면 which I go to 내가 간 방은 매우 편안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럴 때는 선택지가 which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돼. 근데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얘 that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re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달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냥 들어가야 되는지.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로 안에 잘 맞는 말을 골라라. 오케이. 원래
원래는 어떤 형태? 자, 그래서 일단 풀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쭉 문제 풀이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 Okay. 그렇다면 해석은 뭐가 되고? 자, 너무 복잡하게 해석하지 말고 주어 동사부터 일단 처리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 처리해도 충분합니다. 누가 다부터 하란 말이에요. 난 갔다. 응원으로. 갔다, 공원으로. 그 다음 해석이 안 되나요?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법 제목이 뭐라고요? 관계, 부사, 어쨌든 관계사 문법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I went to the park where I lost my backpack. 나 갔다. 공원으로 어떤 내가 가방을 잃어버렸던 됐습니까? 난 내가 가방을 잃어버렸던 공원으로 갔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where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여기 where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우리가 증명해 볼 거야. 왜 where가 되어야 되는 증명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증명이 된다면 답은 바뀌어야 되겠죠. 뭐로 바뀌어야 되겠다? 대수로 바뀌어야지. 오케이. 여기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뭐 했다? 그 다음 what에 대한 데다 뭘 잃어버렸는데? 라고 물어볼까 하고 붙여놨어.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질문에 대한 데다 붙여놓은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물어볼까봐 붙여놨어. 그치? 그러니까 자, 여기에 반복된 것을 찾으면 여기 있고요. 아이고,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거슬러서 이 윗문장으로 간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한 문장 만들게. 한 문장,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드는 거니까 난 갔다. 공원으로. 어떤 내가 내 가방을 잃어버렸던. 그러면 뭘 찾기? 자, 반복된 것 찾기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네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선행사를 찾고 그리고 관계대명사로 바뀔 녀석을 찾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가만 봤더니 얘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달고 있어.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뒷문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ere did you lose your backpack이겠지. What did you lose가 아니란 말이야. 뒷문장에서 얘가 하고 있는 역할이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는 건 명사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를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조건은 있어. 뭐가 없어지는 경우? 전치사가 없어지는 조건이라면 그때는 이렇게 I went to the park where I lost my backpack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번호에 총 몇 가지가 있느냐? 첫 번째 버전 뭐가 있다? In, I went to the park, in 썼어. 그때는 이제 얘가 안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선행사를 받아줄 전치사가 이렇게 되면 여기 in이 있어. 그러면 얘가 can 들어가, 달고 들어가. In the park 하면 되잖아. 뭘 달고 들어갈 건데 in을 또 달고 들어갈래? In the park 할 일 있습니까? 안 달고 들어가죠. 안 달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가 뭐로서 문장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명사로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그때는 뭘 써야 된다? 관계대 명사를 써야 된다고요. 그때는 이 자리에 which that 생략이겠지.
근데 인이 이 자리에 안 있고 좀 여기 좀 가만히 있지. 얘가 또 얘를 따라가겠대요. 그럼 어떻게 된다? I went to the park in which I lost my backpack 밖에 안 된다고. 근데 in which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걸 지금 배우고 있다? where로 바꿔 쓸수 있다. 왜? 여기에 선행사가 달아야 할. 자, 이렇게 묶어진 덩어리. 선생님이 이 표시하는 덩어리를 보고 뭐라고 문법적으로 부른다? 관계사 절이라고 부르죠. 관계사 절 속에 얘를 받아줄 전치사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단 얘기는 여기, 아, 뭐 쓰라는 얘기구나. 관계 대명사 말고 관계 부사 쓰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키워드는 전치사야, 전치사. 전치사가 있냐, 없냐.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다현이가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지금 다현이 이렇게 해놓고 뭐가 틀렸는지를 몰라야 돼.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나는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얘 안방기로 봤자 이시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얘기하는 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그 다음부터 막 이렇게 했어. 무슨 얘기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갑자기 공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 같아. 공원에서 잃어버린 거잖아. 어? 뭐를 뭐로 바꿔줘야 돼? 무엇을 어디로 바꿔줘야 돼? 그 방, the room. 그 방 안에서, in the room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where에 대한 대답이 될거 아닙니까? 버스. 무엇이네? 어떻게? 버스 타고, by bus. 뭔가 전치사라는 게 붙으니까 what이 아니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나 거기 갔어요. I went there. 버스 타고 I went there bus 하면 안 된다고. I went there by bus. 이래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거야? How did you go there? What did you go there가 아니란 말은 얘가 이 문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뭐다? 부사다. 전치사를 달아야 될지 안 달아야 될지를 당연히 이런 게 있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하면 여기에 lost 언제 갔어? 언제 잃어버렸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당연히 뭐가 정상이다? 언제 잃어버린 공원에 언제 갔어요? 언제 잃어버린 공원에 언제 가본 거예요? 대과거에 잃어버린 공원에 과거에 가본 거죠. 과거보다 더 이전 시점에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잃어버리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막 혼내면서 야! 다시 공원 가서 찾아와! 하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행위가 가는 행위보다는 엄밀하게 뭐야? 더 과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써야 된다고요.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것도 3학년 문법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엠버. 오케이. 그래서 when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해석하면 자, 누가다부터 일단 처리하고 나서 나머지 생각 하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없었다? 요청할 수 없었다? 혹시 얘 답이 얘 answer의 뜻이 이거 아니에요? answer? 답하다 아닙니까? 답하다? ask의 반대되는 뜻 아닙니까?
자,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 제목이 뭐라고요? 얘가 이런 일을 하라는 거라니까요. Amber called me at 11 o'clock when I was unable to answer. 자, 갑자기 내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나 어차피 똑같은 문법이라 했습니다. 관계대명사 문법은 해석을 잘하더니 관계부사는 왜 갑자기 해석이 이상해지나요? 똑같이 누가 다를 다짜 떼버리고 어떤 이런 의미 분위기가 되도록 만들면 된게 관계사라는 문법이라 했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 관계대명사 one만 빼고 걔는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 했습니다. 내가 말했던 것 what I said The thing which I said. 그래서 문법적인 해석은? 엠버가 전화했다는 것 같네요. 보니까 분위기상. 콜이 부르다도 되지만 전화하다라는 뜻도 되겠네요. 엠버가 전화했습니다. Whom? When? 어떤 11시에? 내가 답할 수 없었던 내가 전화받을 수 없었던 쯤 되겠죠. 여기서 분위기상 내가 전화받을 수 없었던 11시에 엠버가 나한테 전화했다. 통화했다 못했다. 전화 통화 못했다는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뭐 여기에 선택지에 위치나 또는 that 같은 게 있다면 얘들이 안 되고 그래도 when 밖에 안 된다는 걸 이제 증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원래 접속사 써주는 게 관계사라는 녀석은 접속사 플러스 명사면 관계대명사 접속사 플러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부사라 그러는데 접속사 플러스 부사면 여기 그러면 접속사 뭐가 어울리겠다 뭐지 어울리겠죠 됐습니까? But I was unable to answer at 11 o'clock 그래서 선행사 11 o'clock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when 대신에 혹시 다른 거 쓸 수 있는 거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when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그렇죠. and which를 쓸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Amber called me me 빼먹었네요. called me 여기 me 있다 치고요. called me At 11 o'clock, at which I was unable to answer.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근데 at which 버전을 그런 표현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생략도 안 되고, 뭐, that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that을 쓰는 방법, that을 쓴 버전으로 해볼까요? that을 써서 똑같은 표현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죠. that을 써서 한 문장 만드는 방법은? 일단 여기 주어도 that을 쓰겠대. that. that을 쓴 버전. 엠버 called me at 11 o'clock that 이 버전이죠 선행사인 11 o'clock이 이렇게 하면 강 들어와요? 달고 들어와요? at을 또 달고 갈까요?
장 들어가지고 애시 받아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잖아. 그 말은 when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간다.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간다.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문장 속에 들어가는 거죠. at what time? 응?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that이 가능해지고 이때는 which, that, 생략이 된다고요. 근데 얘가 지 자리 찾아가는 동안 하는 순간 이제 뭐밖에 안 된다? at which밖에 안 되는데 단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n으로 바꿔 쓰는 버전은 가능하다. when으로 바꿔 썼을 때 그러면 이거 조심해야 될 건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어? 얘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있으면 when이 at을 쳐다보고 얘기하겠죠. 내 안에 너 있다고. 어? 내 안에 너 포함되는데 왜 튀어나왔냐. 그 다음에 또 어떤 버전도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버전도 안 된다고요. 틀린 버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at이 아니 when이 at을 쳐다보고 얘기한다니까 내 안에 너 들어있는데 너 왜 튀어나왔냐. 꺼져라. 됐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나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은 버전? 더 하우스 인 위치 쇼핀 워즈 본 이즈 나우 어 뮤지엄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in which가 답이 되어야 하는 이유. 네, 두 문장 분리 해달란 말입니다. 두 문장 분리 더 museum 더하기 오케이. 그래서 1단계 그 집은 지금 박물관이다. 쇼핑이 쇼핑이 그 집에서 태어났다. 2단계 쇼핑이 쇼핑이란다 자꾸. 쇼핑이 태어났던 그 집은 지금은 박물관이다 했으니까 얘가 꾸미로 들어가겠답니다. 그쵸? 그럼 뭐 찾기? 반복된 거 찾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를 안 배웠다면 관계 부사를 안 배웠다면 여기서 쭉쭉쭉쭉 진행해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배웠으니까 관계 부사를 배웠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눈에는 뭐가 보인다? 요렇게 보인다고 요렇게. 그래서 이거 어떤 버전 가능하다? 얘를 where로 바꾸고 얘가 여기 있으면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합니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어떤 버전이 가능하다? The house where Chopin was born is now museum. 그래서 여기에 where를 꼭 where를 쓰는 버전이 맞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를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없는 거 마찬가지. 여기에 또 혹시 이런 게 있다면 그때는 여기에는 where가 안 되고 대신 which that 생략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전치사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in which 또는 in which 쓰기 싫으면 이 자리에 where를 쓰시는지 한꺼번에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 나는 다리가 부러진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완성된 버전. I broke my leg. 그 다음에 너는 우리가 전에 갔던 도서관을 기억하니? 그 다음에 3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문제 틀렸어요. 우리가 한 문제 틀린 이유는 중1 때 네가 나를 만났으면 이걸 했을 텐데. 오케이. 그래서 월요일 날 on Monday
내 생일날. Okay. 그래서 이제 틀린 거 고쳐주세요. Okay. 그래서 at the day야, on the day야, in the day야. 그러니까 뭐더 데이? 온더 데이. 그래서 이건 인 위치가 아니고 온 위치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온 위치가 와야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혹시 그냥 얘 없어야 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친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I remember the day and leg on the day. 그래서 여기에 반복된 게 the day인데 뒷문장에서는 만약에 이거 앞부분 여기까지 다 없다 치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id you break on the day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When did you break your leg겠죠? 그러니까 선행사인 여기에 얘는 6가지 질문 중에 자 그러면 뒷부분 다 없다 치고 이것만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이 대답 the 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오케이. What do you remember죠? 언제를 기억하니입니까? 무엇을 기억하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the day가 앞 문장에서는 무슨 사로 써 있는 거야, 지금? 무슨 사로 했고 무슨 역할 하는 거야? 무슨 시고 무슨 역할입니까? 아니면 질문을 바꿔볼까? 이거 몇 형식입니까? 3형식이죠. 주어 동사 있고 이거 목적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형식이죠 이거. 여기 전치사가 있습니까? 없잖아. 전치사가 없는데 명사가 그냥 날 것으로 와 있다는 얘기는 얘가 명사의 자격으로서 여기 있다는 얘기고 주어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까? 아, 이상하다. 우리말 뜻이 너무 이상해진다. 자, 우리말 뜻이 너무 이상해지지만,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만든 문장은 이 문장을 독립해 있던 문장을 관계사절로 만들어 봤어. 그럼 거꾸로 해보자. 이 문장을 관계사절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아, 야, 뜻은 이상하지만 네가 꾸미러 간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못 찾겠다. 반복된 거 찾겠죠. 그렇죠? 근데 얘를 뭐로 바꾸면 안 되겠죠. 얘가 관계사절 한다 했으니까 뭔가 얘를 이제 뭐로 바꾸겠다. 앞에 전치사 있어 없어? 없죠. 잡아먹고 한 단어로 할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거겠지. 그리고 얘가 여기 있으면 꾸미를 못 가죠. 목적격이었단 말이니까. 일로 가겠죠. 그러면 너 이제 갈 준비 됐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 만들면 어떻게 된다? I broke my leg on the day which I remember. 이렇게 되겠지. 이 자리에 the day 쳐다보고 이거 뭐 하면 돼? 뭐 이거 잘못됐대. 이거 when으로 바꿔야 된다. 선행사가 the day인데 여기에 when이 몇 말이냐 이러면 이건 틀린 말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두 문장 분리할 때 얘가 걍 들어갑니까? 달고 들어갑니까? I remember the day라는 표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묻는 거야. I remember the day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 선행사 the day니까 무조건 이건 when이지 이러면 틀린다고요. 두 문장 분리할 때 전치사가 달려있냐 안 달려있냐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있는 선행사가 뒷문장에 들어갈 때 무엇을 기억하니로써 온단 말이야. 자 우리말 네가 지금 보면 고개가 갸웃하는 이유가
너는 언제를 기억하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 우리말로는 언제를 기억하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영어에서는 언제를 기억하니? 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다고. 그 말은 remember가 go 같단 말이야, be 같단 말이야. 리멤버가 지금 비짓 같은 설명을 성격을 갖고 있단 말입니까? 거우 같은 설명 성격을 갖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비짓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야. I visit Korea. 여정식일까? 삼형식이란 말이죠. 몇 형식일까? 일형식이라고요. 왜? 얘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잖아. 앞만 길어봤자 it이라고. 명사라고 코리아가. 어디? 나는 어디를 방문한다 그러겠지 우리말로는. 나는 어디를 방너 어디 방문하는데? 나 한국 방문해라고 우리말로 말할 수 있어. 하지만 영어에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얘가 지금 어디라는 자격으로 여기 있다. 무엇이란 자격으로 여기 와 있다. 둘 중에 어느 자격으로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있는 코리아는 문법적으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자격으로 답으로서 와 있는 겁니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여기 있는 겁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여기 와 있단 말이야. 왜? 전치사가 안 달려 있으니까 그냥 명사라고. 명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다? 삼형식이라고. 하지만 얘는 주어 동사 찾았으니까 일단 일형식이야.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건데? 왜 네가 어디 가는데? 한국으로 가는데?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부사라고 그랬고, 부사는 수식어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에 아무런 영향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얘몇 형식이다? 이것만 쳐다보고 답하면 되니까 누가다만 있네. 일형식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여기 when이 되어 와야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이 와줘야 되는 이유는 please tell 아이고야 please tell me the time 더하기 헤이 자 이게 이렇게 하면 시계 보고 대답해 주겠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요청을 하면 시계 보고 얘기하겠죠? 시계를 영어로 클락이라 그러죠? 클락 타임에 쓰는 전치사는 뭐라고요? 9시에 at 9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가 적합하다? What time? At the time. 내용에 따라서 at the time일 수도 있고 on the time은 잘안 쓰고 in the time일 때도 있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요청하면 당연히 뭐 보고 대답할 거니까? 클락을 쳐다보고 대답할 테니까 클락 타임에 어울리는 전치사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단계별로 만약에 관계부사를 안 배운 친구라면 얘가 이렇게 되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꾸미러 가기로 했어? 그래, 그러면 네가 관계사로 바뀌면 되겠네. 그러고 나서 얘만 앞으로 갈수 있는데, 어이구야, 네가 있네. 그래서 이렇게 보내놓고, 아유, 연필심 좀 아껴보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합쳐진 게 Please tell me the time when the package will arrive. 그리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를 하나 해야 될 거냐. 자, 그래서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이 틀렸다 말하면 당연히 이 문장은 맞고 이 문장은 틀렸겠죠. 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밑에 문장은 틀렸어요. 일단 해석해 볼까요, 이 문장. I'll meet her at the station when she will arrive here. 자, 해석은 누가 다부터 처리? 훔, where? 얘가 처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왜는 지금 뭔 얘기를 갑자기 선생님이 하고 싶어졌냐, 그리고 앞으로 출제될 시험 문제가 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제일 먼저 배운 건 When will you go there 배웠지. When do you wake up 배웠네. 문법적 제목은 뭐? 의문사.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순서로 배웠던 when이 뭐였더라? 무슨 뜻도 있다라고 뜻을 기억해내든지 아니면 문법적 명칭을 기억해냈으면 좋겠는데? 뜻은 누가 뭐뭐 할 때라고 배운 녀석이고 문법적 제목은 뭐? 접속사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운 when이 뭐다? 아무 뜻도 없고 뒤에 다짜 떼버리고 어떤 시처럼 만드는 녀석. 됐습니까? 근데 선행사가 뭐 대표적으로 뭐 the day라서 뒤 두 문장 분리했더니 on the day, at the time, in the year 이런 식으로 두 문장 분리되기 때문에 쓴 when. 전치사 in이나 on이나 at 같은 건 없어야 되고요. 됐습니까? 배웠는데 얘는 지금 뭐 밑에 문장 끊어읽기 하면 Please tell me the time when the package will arrive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난 말해달라 제발 누구한테 whom, me, what 시간 어떤 그 소포가 도착할 시간을 나에게 말해달라. 그러니까 이 when을 보고는 1, 2, 3 중에서 3이란 말이지. 그래서 언제 말해달라. 지금 말해달래요. 언제 도착할 소포, 미래에 도착할 소포가 언제 도착할지를 나한테 지금 말해달래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예능 끊을기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될 수밖에 더 있나. 됐습니까? 지금 얘는 무슨 일을 시키고 싶은 거나 얘는 이 일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그녀를 여기서 만날 것이다. 언제 그녀가 여기에 도착하게 될 때. 그녀가 여기 도착할 때 여기서 만날 거야. 근데 얘는 지금 틀렸단 말이야. 왜 틀렸다? 이 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된다? 문법적으로만 얘기하면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부르겠지. 자,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 왜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부르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거냐? 이런 거야. When will you meet her at the station이라고 묻겠지. 언제 만날 건데? 그녀가 여기 도착할 때 만날 거라고. 그러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인데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있는 덩어리를 보고 접속사 when이 사용됐다는 거야. 관계대명사, 관계참 부사도 아니고 의문사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렇다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다른 말로 하면 접속사로 사용된 when에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 그러면 여기 when 그리고 내가 이 문법을 할 때 뭐라고 미리 경고를 한 적 있냐?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니들이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애들이 있더라? 그렇다면 when 뒤에 will 쓰면 틀렸다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는 애들인데 나는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다 그랬어. 분명히 언제라는 끈을 이렇게 해봤더니 언제 만날 건데, 누구 만날 건데, 어디서 만날 건데 각각 역할이 있어. 문장의 형식을 따져보면 얘는 삼형식이겠네 뭐. 여기 주어 동사 있고 whom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형식을 따지면 되는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너 신경 쓸 필요 없어. 얘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삼형식이네. 그러고 나서 이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en will you meet her at the statio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시간의 부사절을 부르고 그러니까 will 같은 미래시제 쓰지 않고 현재시제 대신한다고 했어. 하지만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 when 뒤에 will 쓰지 말라고 그랬고 왜 그랬어요? 야 이게 이거냐 이 when이? 언제 도착할 뭐를 말해달라고 소포가 미래에 도착할 시간을 현재 말해달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will 써야 되는 거지. 이런 시험 문제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끊어읽기가 사실은 그 문법이야. 끊어읽기를 어떻게 표시하는가라는 거예요. 맨 앞에 내가 얘를 뭐꼭 끊어읽기 꼭 표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얘가 타임을 꾸며주는 거구나. 아 이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은데. 됐습니까? 그 다음 부분 그 다음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써달라라는 거. 그래서 얘는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답은 크게 어렵지 않죠. 좀답 불러주세요. 1번은 시 그래서 해석하면 누가 나부터 처리하라 했죠? 잊지 않았다. 어떤 그녀의 아들이 학교로 갔었던. 됐습니까? 아들내미 1학년 입학한 그날을 몇월 며칠이다? 우린 다 기억한 3월 2일이겠지 뭐. 3월 2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니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대신 여기에 이 문장이랑 똑같은 다양한 버전들을 다 써보세요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첫 번째 버전 어떤 게 가능하다? 오케이 제일 길어지는 버전. 그리고 옴짝달싹 못하게 된 버전 이거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행사가 더 데이니까 선택지 세 가지가 가능한 버전 이렇게 하면 which death 생략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왜 하고 있다? 다음 중이뭐 이런 식으로 그녀는 아들이 학교 갔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를 바르게 표현하지 않은 걸 고르세요 할때뭐 여기에 뭐가 있다든지 뭐 on that이 있다든지 됐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떡하니 on이 있다든지
또는 저 끝에 또 스쿨 뒤에 on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on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on이 어디 튀어나와 있는 거라든지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표현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his is the place where the accident happened. 해석은 그렇죠. 이곳은 그 사고 발생했던 장소예요. 이곳이 사고 현장입니다. This is a place where the accident happened. 그래서 뭐 in the place니까 in which 또는 at which, at the place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at which, in which 이런 버전들이 가능하고 in이나 at이 밖에 튀어나와 있으면 그때는 where는 못 쓴다. 됐습니까? In which the accident happened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너는 그때를 알고 있네요. Do you know the time? 그 다음에 뭐? 사쿠 게임 will start. 해석하면 이거 물음표 하나만 틀립니다. Do you know the time when the soccer game will start? 그렇죠. 너는 그 시합, 축구 시합 하는데 그 축구 시합을 시작하게 될 시간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뭐 보고 대답할 테니까? 그렇죠. 그 말은 내가 지금 뭐 하겠다. 얘 대신 쓸 수 있는 버전이 뭐가 있다. 그렇죠. at which로 바꿔 쓸 수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사무실이다 인데 관계 부사를 꼭 쓰라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칼질부터 해놓으면 여기가 나의 어머니가 일하는 사무실이다. 그 다음에 2번 겨울은 산이 눈으로 덮여 있는 계절이다 이러고 있을 거고요. 자, 그럼 1번 버전 여기가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사무실이다를 관계 부사를 사용한 버전은 오피스 아이고 왜 이러냐 오피스 where 갈수록 가관이 있어. 무슨 시제 선택해야 될까요? My mom 일단 쓰고 나서 한번 동사 쓰기 전에 한번 고민해. 그래서 works. Here is the office where my mom works. Where를 써야 되는 이유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Here is the office and my mom and my mom works the office가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행사인 the office가 앞문장에서는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사용되었는데 뒷문장에서는 엄마가 일하신다, 무엇 일하신다야, 사무실 일하신다야, 사무실에서 일하신다야. 무엇 일하신답니까? 어디에서 일하신답니까? 그러니까 뭐가 달려있는 버전이 돼야 된다? 선행사인 the office가 걍 들어갔다, 달고 들어갔다. 전치사 in을 달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where가 와줘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겨울은 산이 눈으로 덮이는 계절이다 를 영어로 표현하면 winter. 자 여기서 일단 뜯어 고쳐야 될 거 특정한 산만 덮입니까? 일반적인 산이 눈에 덮일 뭐 어떤 특정 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까 분위기가? 오케이 산들 보이시죠? Winter is the season when mountains are covered with snow.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when이 꼭 여기에 which랑 that이 오면 절대로 안 돼요. 꼭 when을 써야 돼요를 증명해 주세요. 오케이. 자, 뭔지 궁금하죠? 그러면 봄에 It is warm. 그렇죠. In spring이라 하죠. 그럼 what season? In the season이라고요. Winter is the season and mountains are covered with snow in the season.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행사인 the season이 when에 대한 대답으로서 와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 in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which나 that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계부사 알맞은 것을 골라라. 자, 뭐 주문사항이 많네요. 디스커스 하면서 떠오른 녀석이 누구다? 모르겠어요, 쌤. 빚이 떠올리지 않나요? 또 엔터. 그 다음에 Very, Greet, G-R-E-E-T, Attend, 어텐드가 뭔 뜻이었더라? Attend at the meeting이야, Attend the meeting이야. 그 말은 만약에 I attend the meeting, 몇 형식? 삼형식이라고요. 삼형식 동사란 얘기예요, 애들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타동사라고요. 전치사 필요 없는 애들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we discussed about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Visit Korea, enter the room, marry me, greet the teacher, attend the meeting. 전치사 필요 없는 동사들, 삼형식 동사들. 자, 그래서 improve의 뜻은 응? 향상되다? 그러면 우리가 향상될 수 있답니까? 얘가 만약에 향상되다면 이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이고. 아이고, 뭐 쓰냐. 아이, 바쁜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다현이가 문법을 공부할 때 뭔가 하나 선생님이 좀 신경 썼으면 하는 게 있는데 뜻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문법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Improve의 뜻이 만약에 향상되다면 The service can improve 하면 무슨 뜻이다? 향상될 수 있다겠지. 그치? Improve의 뜻은 향상되다가 아니야. 향상되어지다? We can, 그러면, we can improve the service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자, 지금, 가 보면 어떤 버릇이냐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뜻하고,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뜻하고를 그냥 막 섞어서 쓰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동사를 change처럼 쓰고 있어. change의 뜻은 바꾸다도 되고 바뀌다도 돼. 근데 improve는 그런 녀석이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계속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 네가 지금 ing형 현재 분사가 와야 되는지 과거 분사 pp형이 와야 되는지를 헷갈리는 것도 지금 이런 거에서 다 뿌리가 거기 다 있어. 얘가 이걸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만들어진 뭐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자, improve의 뜻은 향상되다가 아니고 무슨 뜻이다? 향상시키다야. 오케이? 자, excite의 뜻이 뭐라고 했더라? 흥분시키다지.
흥분되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exciting은 흥분시키는 이고 excited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흥분되어진이니까 사람한테 쓸만한 건 excited고 그래서 I am excited라고 하고 입장 바뀐 나는 흥분시키는 걸 당했다. 난 신난다 이 말이고 exciting game 하면 그건 현재 분사란 말이야. 과거 분사가 아니고 exciting game을 보고 I am excited 된다라는 것도 분사의 명사 수식이야. 예, 그래서 향상시키다니까 We can improve the service 부분의 뜻은 우리가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죠. 예. 자, 그러면 1번 문제 아,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여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또 생략 또 한대요. 이 앞에 했던 생략은 뭐의 생략이었어요? 관계 대명사의 생략인데 이번에 제목이 관계 부사의 생략이 아니네. 그냥 관계 부사와라고 돼 있는데 관계 분사 또는 선행사의 생략을 이어서 하고 그쯤 했으면 이제 관계사가 거의 끝날 때가 됐네. 복합관계사 쭉 하고 마무리됩니다. 오케이. 이번 거 3학년 때 3학년 1학기 때 관계사 파트가 거의 마무리될 거니까 잘 관계사 문법 잘 정리해서 고등학교 때 다시 공부해야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